그러고 여러분께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사실 우리 집에 새 친구가 왔거든요. 새 친구가 왔는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친구들이 있어요. 햄스터네. 어떻게 알았어? 햄스터인 거 보여? 여기 보이세요? 아, 너무 귀여워. 제 친구예요. 고양이는 얘한테 관심도 없어. 내가 얘 데리고 왔을 때부터 관심도 없고, 타투만 이렇게 관심이 많아. 보다시피 고양이는 얘네들한테 관심이 1도 없대. 근데 타투가 난리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뭐지? 나는 아예 햄스터 방을 따로 만들어놔가지고, 옆방이 원래 고양이 방이었는데, 영역 표시를 해가지고 저 방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제 저 방은 고양이 출입 금지 방이거든요. 그냥 진짜 손님 오면 쓰고 계속 비워져 있는데 햄스터 방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이름은 포도이랑 포순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애기가. 제가 근데 햄스터는 어렸을 때도 안 키워보고 지금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잘 몰라요, 햄스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짜잔. 이뻐, 우리 애기. 아, 이뻐라. 호기심도 대따 많고, 얘네들 사람 손 진짜 잘 타. 햄토리가 내 손에 똥 쌌어! 오 마이 갓. 누가 그렇게 움직이기가 마려웠니? 너야? 너가 나한테 똥 쌌어? 앞으로 얘네들 막 해바라기 씨도 먹고 그런 것도 영상을 찍고 여러분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씨 여기 집안에서 까먹었나 봐. 너무 귀엽지 않아? 야, 너 거기 왜 끼어 있어? 얘좀 봐. 보여요? 너왜 그래?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며칠 새 니네 좀 뚱뚱해진 것 같다. 벌써 뒤룩뒤룩 쪘다고 얘네 살? 너무 많이 줬나? 내가 얘네 고구마 말린 거랑 마다가스카인가? 마다가스카는 만화 아니야? 어쨌든 그거랑 되게 아몬드랑 해바라기 씨도 잔뜩 주고 그랬거든. 벌써 살쪘네, 애들이. 얘들아, 작작 먹어야 돼, 알겠지? 작작 먹어야 돼, 포도라, 포순아, 알겠지? 근데 나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햄스터들이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는다며? 친구가 햄스터를 두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두 마리가 50마리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볼수 있을 거라고 그러던데, 나한테? 뭐해, 네로야? 얘왜 이래, 네로는 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두운 곳에 데려다 놓도록 할게요, 다시. 어쨌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아, 귀여워. 찍찍거리는 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 여러분, 얘네 데려다 놓고 올게요.